인생을 담은 영화 이야기,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이야기, 신의 초대석. 기댈 곳 없는 한 소년의 가슴 아픈 성장 이야기, 그리고 그 안에서 소년을 지키는 엄마의 역할을 맡은 분입니다. 영화 검은 소년의 배우 윤유선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보는 라디오도 함께하고 있고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손을 막 흔들어주고 네. 계세요. 6839님이 와, 유선 배우님 오셨다. 레드 카펫을 깔아드리라. 와, 저희가 핑크 카펫을 이렇게. 네. 5112님은 윤유선 배우님은 언제 봐도 엘레강스하다고, 고저스, 뷰티풀, 원더풀 하시다. 감사합니다. 티 나나요? 열심히 신경 썼습니다. 아, 오늘 아주 아, 패션부터 좋아요. 영희님이 두 분 너무 닮은 게 자매 같다고. 아, 영광이죠. 언니처럼 아유. 언니처럼 되고 싶어요. 저도 너무 좋습니다. 아유, 아유. 아, 요새 대세 배우 박하선. 아유, 대세는 지나갔는데 감사합니다. 언니가 대세시죠. 1223님이 저 유선 배우님 인별그램 팔로우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유선 배우님이 시네라 박진희 최정윤님 다 같이 캔디 연극 바닷마을 다이어리 보러 간 피드 봤다고 단체 사진까지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하셨습니다. 캔디가 무대에서 공연하는 언니 모습에 자극을 받아서 결심했는데 참 좋네요 라고 얘기했다고요. 진짜요. 언니가 한 번씩 이렇게 연극을 하시면 윤유선 씨가 제가 갔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무 엄청난 에너지를 쏟으면서 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 저도 언젠가 한번 해보고 싶어서 하게 됐습니다. 어땠어요? 너무 어려웠지만 너무 떨렸지만 끝날 때까지도 사실 떨렸지만 너무 좋아서 또 하고 싶어요. 그렇죠. 무대가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꾸준히 하세요? 그러니까 그 매력에 또 하고 싶게 되는 것 같고 또 저는 하선 씨가 그렇게 말해줘서 언니 무대에 선 모습 보고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네. 그게 너무 행복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진짜 그랬습니다. 0342님이요. 연극 친정엄마와 2박 3일 의정부 공연을 봤대요. 우와. 눈물 펑펑 쏟았다고. 네. 아, 좋은 공연 고맙다고. 지금 네, 연극 친정엄마와 2박 3일 전국 투어 중이십니다. 맞아요. 와, 네. 부산, 목포 등등 전국 투어도 진짜 대단하세요. 정말 뭐 저는 강부자 선생님이 그렇게 같이 하시죠. 에너지 넘치게 하시니까 네. 저는 그냥 따라가는 건데요. 그래도 정말 온 지방 다니면서 네. 제주도까지 지난 겨울에는 갔었고 이번에도 부산 목포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다들 반응이 너무 좋으세요. 네. 그래서 그 감동에 또 힘을 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5822님이 지난주에 처음 시작한 SBS 드라마 재벌 형사라고 해야 되나요? 네. 재밌게 봤다고. 배우 박지현 씨의 엄마로 윤유선 씨가 나와서 너무 반갑고 좋았다고. 네. 극중 강연의 엄마 고미숙 역을 맡으셨습니다. 강력계 베테랑 형사의 아내이자 형사 딸을 둔 엄마라고요. 첫방 혹시 챙겨보셨어요? 어디서 누구랑 보셨는지 궁금해하시네요. 첫방 사실 저희 다 모여서 시사회처럼 1, 2부를 같이 봤어요. 네. 팀들하고. 그런데 이제 본방 할 때는 저는 촬영하고 있어서 집에 오는 길에 차에서 저희 스태프들과 함께 봤습니다. 그렇죠. 너무 그래도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네. 예, 시작이 일단 좋았어요. 네, 1, 2부 시작했는데 이번 주에도 금토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2032님이 드라마에서 윤유선 씨, 권혜열 씨, 박지현 씨 세 가족 케미가 너무 좋더라고요. 인별그램에도 사랑스러운 가족이라고 사진을 남기셨는데 어떠시냐고 같이 연기하실 때도 궁금해하시네요. 네. 너무 서로 편안해가지고요. 사실 회차로 그렇게 많이 찍진 않았는데 네. 그날 만나면 그냥 너무 편안하게 저희 애드립도 많이 했고요. 네, 권혜우 씨도 아빠 같은 그런 또 우리 지현 씨가 굉장히 애교가 많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극중에서는 툭툭 시크한 네. 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애교도 많아가지고 행복하게 저희만 만나면 마음이 따뜻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감독님도 되게 좋아하시고 즐겁겠습니다. 0334님이 윤유선 씨에게 정말 수많은 배우 아들, 딸들이 있으시잖아요. 그중에 기억에 남는 아들로 최호식 씨, 주지훈 씨를 뽑으셨는데 그럼 기억에 남는 딸은 누구냐고. 아, 이거 어려운데 너무 많아서. 네, 맞아요. 네. 너무 많아서 어려운데요. 지금 최근에 같이 한 박지현 씨도 기억에 남는 딸이고 또 원진아 씨, 그냥 사랑하는 사이 같이 하던 원진아 씨도 너무 사랑스러운 맞아요. 딸이고 또 최근 작년에 가요? 공연도 해가지고
벌써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하여튼 네, 공연도 해서 네. 같이 보러 가고 네.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들 딸이 많습니다. 시네타운 나오셨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원진아 씨도. 네. 자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2부에서 우리 윤유선 씨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어떤 곡이죠? 아, Begin Again OST 중에 네. Like a Fool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희 검은 소녀라고 좀 비슷한 네. 고독한 그런 아 저희 검은 소년에는 아들이 고독한 아이고 이 영화 속에도 뭔가 쓸쓸한 도시 속에 있는 사람들 얘기잖아요. 네. 꿈을 쫓아가는 그래서 이 곡을 골라봤습니다. 네, 우리 이 곡 듣고 2부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시네타운의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배우 윤유선이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6088님이 언제나 이웃집 언니 같은 윤유선 씨 따뜻하고 잔정이 많을 것 같다고 영화 검은 소년 보러 갈게요. 사랑합니다. 아,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진짜 따뜻하시고 잔정이 아니라 그냥 정이 많으세요. 잔정은 좀 부족하죠. 아유, 아니에요. 잔정도 많고. 네. 5293님이요. 윤유선 배우님 방부제 미인이라고. 진짜요. 이렇게 아 자꾸 너무 친해서 자꾸 언니라고 먼저 나오는데 윤유선 배우님. 네. 배우 씨. 네.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네. 저 관리 잘 못하죠. 아, 네. 네. 전문가의 손길을 거쳤을 땐 좀 낫고요. 메이크업 검은, 오늘처럼. 네. 그렇죠. 네. 검은 소년에 보면은 아주 내추럴한 모습으로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걸 또 영화 속에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봤는데요. 아니었습니다. 아이고. 영화 검은 소년 2월 7일 다음 주 수요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영화 파수꾼, 죄 많은 소녀 등 수많은 수작을 만들어낸 한국 영화 아카데미의 2024년 첫 번째 신작입니다. 우리 윤유선 씨가 영화 검은 소년 어떤 이야기인지 살짝 줄거리를 얘기해 주세요. 고민 많은 고등학생 훈이의 얘기고요. 네. 오늘 그러니까요. 저희가 아침부터 방송을 해서 네. 아, 오늘 감기가 안 좋아서 더 그런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아빠는 좀 소통이 안 되고 끊임없이 선택을 강요하는 아빠. 게다가 약간 폭력적이기까지 한 아빠고요. 저는 또 그런 아빠로부터 그 폭력에 이제 너무 지쳐서 가족을 떠나고 아이를 다시 데리고 와서 아이와 함께 독립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엄마. 또 우리 아들은 그런 와중에 또 학생들, 친구들 사이에서는 약간 동급생의 괴롭힘도 있고 하지만 또 꿈을 계속 꾸면서 문학 동아리에서 책 읽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만의 어떤 이야기의 숨통을 틔우고자 하는 그런 훈이의 얘기예요. 사실 뭐 저는 이 대본이 너무 옆집에 있을 법한 얘기이기도 하고 많은 청년들의 또 고민인 것 같기도 해서 이 작품이 너무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실 수 있는 얘기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윤유선 씨는 극 중에서 성장통을 겪고 있는 훈의 엄마 소연 역을 맡으셨습니다. 잠깐 얘기하셨지만 소연은 어떤 인물이에요? 엄마는 일단 남편의 폭력에 너무 지치고 두려운 마음에 집을 나왔어요. 나와서 또 아이에 대한 사랑은 당연히 크니까 아이도 또 엄마를 끝없이 찾고 그래서 그 아이와 함께 있고 싶은 마음과 남편의 폭력으로부터 피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고민하는 엄마죠. 네. 그동안 많이 맡았던 엄마는 보통 희생하고 막 사랑 많고 헌신하고 그런 모습이었다면 극중의 검은 소년의 엄마 소연은 뭔가 그래도 자기 자리를 회복하고 독립하고 자기를 찾고자 하는 그런 엄마의 모습이에요. 네. 4663님이 오 영화 검은 소년을 검색해보니까 윤유선 씨 상대 남편 역으로 안내상 씨가 나오시네요. 이거 하이킥 부부의 조합을 12년 만에 다시 만나는 거냐고. 12년은 아니고요. 네. 그 사이에 그 원진아 씨하고 했던 그냥 사랑하는 사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때도 남편이었는데 이게 하이킥 때는 그래도 티격태격 싸우는 부부였는데 네. 그냥 사랑하는 사이 때는 헤어진 부부. 지금 이번에는 폭력 때문에 제가 도망친 상황이어서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부부 관계가. 이렇게 세 번 만나기 근데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예, 예. 것 같습니다. 너무
반가웠어요 저는. 그 하이킥을 같이 했기 때문에. 맞아요. 아 근데 내상 선배님도 약간 내성적이고 저도 또 약간 낯가리는 네. 게 있어서 이제 좀 점점 더 친해지는 것 같아요. 아유 그렇군요. 영화 검은 소년에서 윤유선 씨의 아들로는 지금 보는 라디오에서도 볼 수 있는데 네, 볼 수 있는데 배우 안지호 씨가 등장을 네. 합니다. 지금 우리 학교는에서 또 봤었고 영화 리바운드에서도 봤었고 저는 정말 계속 지켜보고 있거든요. 너무 네. 잘해서 라이징 스타 네. 안지호 안지호 씨랑은 호흡이 어땠냐고. 아 지호는 너무 멋있더라고요. 어린 그래요? 그때 이제 촬영할 때만 해도 고등학교 다닐 때였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마음도 따뜻하고 은근 정 있고. 예. 네. 네. 그래서 보고 싶어요. 영화 촬영한 후로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근데 오늘 이따가 만나게 돼서 저도 오랜만에 볼 지호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영화 스케줄 때문에 만나시는 거예요? 네. 감독님께서 윤유선 배우님께 이런 말을 남기셨대요. 첫 장편 연출이라서 스스로 좀 의구심과 불안감이 들 때가 있었는데 윤유선 배우님이 제 말을 우선적으로 존중을 해주셔서 많은 힘이 됐다고. 와 어떻게 아신 거예요? 이러기 쉽진 않잖아요. 되게 서로 어려울 수 있는데. 아 제가 저희 감독님이시니까요. 네. 저희가 감독님의 의견을 저는 이제 그 감독님의 머릿속에서 나온 아이디어니까 네. 그 의견을 제일 많이 듣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선배 방송인 영화인으로서 연출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새로 시작하는 분들의 작업을 하는 게 저는 너무 보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해줄 수 있는 역할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그분들의 재능을 끌어낼 수 있게끔 최대한 도와주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하고 또 그래야 또 저도 하는 이유도 있고 또 저 또한 젊은 감독들을 만나고 또 젊은 후배 연기자들을 만나면서 제 안에 어떤 새로운 에너지를 받기도 하고 또 제 안에 다른 감정을 표현하게도 되니까요. 너무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6893님은요. 유선 배우님 지금도 방황하면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이 만약 옆에 있다면 뭐라고 조언을 해주고 싶냐고. 참 어렵죠. 어렵죠.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아이들을 네네. 저보다 더 어른이신 어떤 어른이 만나서 네. 너네 너무 힘들지? 우리는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너네가 너무 살기 힘든 세상을 만든 것 같아서 미안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저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아, 진짜 어른이시구나. 생각해보면 요새 정말 아이들 많이 지치고 힘든데 그런 상황을 저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만들게 된 것 같아서 먼저 미안하다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네. 너무 열심히 사셨지만 네. 근데 되게 위로랑 위안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구이삼구님이 윤유선님께서 소개해 주시는 영화 검은 소년 늦둥이 중이 아들과 꼭 봐야겠다고. 아, 네. 네. 좋습니다. 저희 사연 중에 중이 그쯤 무렵에 친구들 때문에 서로 이렇게 힘들다고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또 보면 좋을 것 같나요? 맞아요. 네, 아무래도 청소년 자녀를 두신 부모님께서 네. 보시면 또 많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윤유선 배우님의 신청곡 한 곡 더 드릴까요? 잔나비의 슬픔이여 안녕이네요. 네. 뜨거운 싱어 잘 때 또 음악 감독님이 잔나비 최정훈 씨였잖아요. 맞아요. 너무 네. 좋아하셨다고 오랜 팬이시라고. 워낙 잔나비 음악을 뭐 제가 막 열성적으로라기보다 네. 그냥 잔잔히 듣고 있었는데 뜨거운 싱어즈 하면서 더 좋아하게 된 뮤지션이죠. 네. 네. 그리고 저희 이 슬픔이여 안녕 저희가 듣고 싶다고 한 음악은 뜨거운 싱어즈 할 때 최정훈 씨가 에너지를 받아서 우리 어른들이 자기에게 아 그래 잘했어 이렇게 격려해주는 말처럼 느낀 그 마음을 만든 곡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좋아하고 또 오늘 추천하고 싶은 곡입니다. 네, 우리 이 곡 듣고 다시 만나요. 네, 윤성님이요. 저는 곧 3월 모의고사를 보는 중3 학생이래요. 방금 윤유선 배우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니까 위안이 조금이나마 되는 것 같다고. 그리고 저는
아, 선곡도 위로가 됐대요. 네네. 곧 계약을 해서 또 힘들어요. 아, 너무 그럴 수 있죠. 감사한 일이네요. 네, 여기서 이봐 젊은 친구야 이게 저희 어른들이 이렇게 격려해 주는 마음 같다고. 네, 그걸 또 이렇게 표현한 잔나비가 정말 대단한 대단하죠. 것 같아요. 6828님이요. 윤유선 씨가 목소리도 너무 곱고 노래도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평소에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시냐고 코너도 가시냐고 코인 노래방. 아, 평소에 노래는 정말 할 일이 별로 없고요. 네. 네, 근데 코인 노래방은 갑니다. 가세요? 저희 아이들이 갈 때 따라가서 아이들 부르는 거 보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이제 그전에는 레파토리가 없었는데 네. 뜨거운 싱어즈 이후에는 레파토리가 좀 생겨서 가끔 한 곡씩 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랑 또 코너 가면 재밌더라고요. 아, 맞아요. 네. 근데 복면가왕 뜨거운 싱어즈에도 나오셨잖아요. 근데 성악가가 원래는 꿈이었는데 무대 공포증이 있어서 포기하셨다고요? 아, 예. 아, 이게 노래를 못하니까 더 떨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대 그 예, 서기만 하면 막 손이 이렇게 떨릴 정도로 네. 연기할 때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떨림이 있어서 너무 잘하시잖아요. 이건 아닌가 보다. 근데 뜨거운 싱어즈 하면서 네. 많이 좀 극복된 것 괜찮으셨어요? 같아요. 네. 오, 그렇구나. 병준님이요. 어릴 때 윤유선 배우님이 K방송사의 대학생 퀴즈에 나와가지고 좋은 성적을 올리셨던 게 기억이 난대요. 아, 네. 오, 맞아요. 예. 이거 어떻게 기억하시네요? 그러니까요. 아, 그때 무슨 영화 관련 주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퀴즈에서 정말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상당히 좋은 성적을 올렸었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저는 네. 개인적으로 친하기 때문에 진짜 많은 영화를 보시고 좋아하시거든요. 작은 영화부터 시작해서 예술 영화. 언니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선배님 덕분에 이렇게 여러 영화를 본 적도 있는데 원래도 그렇게 학생 때부터 좋아하셨던 거예요? 원래 엄청 좋아했죠. 아, 엄청 좋아하고 정말 네. 영화 보고 뭐 그때 왜 노래를 시작했냐면 네. 오페라 뮤지컬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 무대에 한번 서보고 싶다. 막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 지금은 뭐 아기 키우고 뭐 하면서 많이 바빠서 못하다가 이제 무대에 다시 서게 된 것도 네. 아 이제 그 내가 그 꿈꾸던 무대를 한번 서보자. 아, 그렇군요. 마음이었습니다. 네. 7645님이 유선 배우님 작년에 가을에 파리 오르세에 들어가시는데 가족분들끼리 화목하게 들어가는 거. 진짜 찐 목격담이네요. 맞다고. 파리에서 네. 목격을 하셨어요? 아, 반갑습니다. 불편하실까 봐 아는 척은 안 했대요. 아, 매너까지 좋으신 분이셨네요. 아, 그 미술관도 자주 다니시고 그러시죠? 아, 네네. 좋아해요. 네. 와! 은주님이 유선아 반갑다. 우리 고3 때 같이 음악 공부했었는데 연극도 찾아보고 늘 응원하고 있어 하셨어요. 아 고등학교 친구인가 본데요. 세상에 유은주 씨. 아 네네네. 세상에. 반갑습니다. 진짜 찐 목격담이 많이 날라오네요. 7450님이 윤유선 배우님이 1974년 네. 영화 만나야 할 사람으로 데뷔를 해서 올해 벌써 50년 차라고. 이 데뷔작에서 무려 3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데뷔를 하셨는데 아 만날 사람은 네. 잠깐 이제 처음 완전 데뷔한 잠깐 네. 나오는 거였고 그 후에 너 또한 별이 되어라는 영화가 300대 1의 경쟁률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올해 50주년. 와 어떠세요? 혹시 뭐 계획하시고 계신 게 있다면? 전혀 없고요. 아 무슨 50주년 어릴 때 알고 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세월이 지나갔나? 저도 아직 꿈만 같아요. 공공구사님이 네. 아 이거 어려운 질문인데요. 윤유선 씨 50년의 네. 작품 활동 중에서 혹시 가장 인생작이라고 뽑고 싶은 작품이 있냐고. 아 이건 너무 어렵죠. 진짜 어렵죠. 너무 많으실 텐데. 아 맞아요. 네. 아 글쎄요. 이거 진짜 어려운 것 같고요. 네. 모든 작품이 중요하죠. 그죠? 우리 알죠? 뭔가. 다 열심히는 하죠. 그래도 박하선 씨랑 같이 했던 하이킥도 너무 저희에게 좋은 추억이 됐고, 제가 이렇게 궁이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너무 작품인 좋았어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 네. 너무 따뜻했었어요. 진짜. 네. 궁이 또 리메이크 된다는 소식이 있는데, 네. 그 소식은. 네. 계속 있는데 진짜 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네. 정희님이 유선 배우님 혹시 앞으로 한번 꼭 해보고 싶은 또 역할이 있냐고 악독하고 무섭고 기센 역할 어떠냐고 뭐 하신 적도 있는데 네. 비슷하게 한 적도 있는데 그
의문의 1승이나 또 그냥 사랑하는 사이에도 좋은 엄마는 아니었거든요. 네. 계속 그런 화를 내거나 슬퍼하거나 하는 역할을 하니까 좀 네. 몸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세상에. 굉장히 배가 많이 아파서 약간 신경 과민성, 신경성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 이것도 쉬운 역할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또 대본이 탐이 난다면 네.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만큼 또 열심히 하셔서 그랬나 봐요. 2837님이 윤유선 배우님 평소에 지하철이나 버스도 종종 타고 다니고 마트도 편하게 이용하신다던데 아 이건 제가 증언을 할 수 있죠. 같이 타본 적도 있고 지하철을 진짜 편하게 다니시거든요. 네네. 길 가다가 하선 씨도 저도 가끔 타는데 윤유선 씨 하면서 달려오는 분들 많으실 것 같다고. 아무튼 생각보다 또 요새 진짜 너무 관심, 핸드폰만 보고 핸드폰 계셔서 네. 잘 모르세요. 참 쉽지 않습니다. 네. 아 벌써 끝날 시간이라고 합니다. 네. 윤유선 씨랑 끝나고 네 인사 나눠볼게요. 광고 끝나고요. 다시 만나요. 영화 검은 소년 다음 주 수요일 2월 7일에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영화 검은 소년 기다리고 있을 관객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려요. 아, 네. 저희 영화 좀 작은 영화여서 아마 개봉관 찾는 데 좀 수고로움이 있으실 듯합니다. 그래도 좀 찾아서 관심 갖고 봐주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화 검은 소년의 배우 윤유선 씨와 함께했습니다. 끝곡은 9271님이 신청하신 곡이에요. 영화 Woman in Red에서 스티비 원더의 I Just Call to Say I Love 이 곡 들으면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클로징 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반가웠습니다. 오늘도 영화처럼 아,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